오늘의 이제 주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이익인데요.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3월 한 달의 주제가 이제 이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이제 3월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하는 거고, 4월 달 되면 이제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월에 공부할 내용은 이제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가면은 확고한 삶의 목표, 그리고 3월 23일에는 비전 수립과 실천에서의 심리 상담의 역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입니다.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인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종종 하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해서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조현정동장애든 이러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약물 복용이다. 이 약물 복용이라는 바탕 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이러한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바탕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 증상 관리인데, 이 증상을 다뤄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증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지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증상을 관리하는데 또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종종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를 할줄 알아요. 아무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는 원래는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증상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사자가 자기 증상을 관리를 못하니까 절절매고 증상에 휩싸이고 증상을 피하느라고 절절매기만 하고 하니까 가족분들이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당사자 본인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가족분들도 당사자의 증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알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잘 익혀서 당사자가 자기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증상 관리를 하는 바탕 위에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죠. 여기에 순서적으로 볼 때, 이렇죠. 우리 당사자들이 활성기에 있을 때는 생활 습관은 거의 신경도 못 쓰죠. 활성기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자신의 증상에 힘들어서 절절매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아니면 자신의 증상을 피하는 데 급급하고 불안하면 막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있는 장소로 옮겨 다니고 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삶이 그 위에 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결국 증상을 잡는 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이 약을 먹는 것,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잘 이해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이두 가지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 이제 약을 안 먹으려고 기를 쓰는 환자들, 이 경우에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약을 안 먹으려 할 때는 어쩔 수 없다. 가족이 잘 도와주는 것, 가족 환자 관계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바람직하기는 약물을 복용하고 가족들이 잘 지원해주고, 나아가서는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주고, 이렇게 환경적인 지원이 들어가주는 거죠. 이렇게 약물 복용과 지원, 이 바탕 위에서 증상을 다루어줘서 치료의 출발은 안정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무조건 처음에는 증상을 가라앉혀줘야 되고, 증상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잠을 푹잘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무튼 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또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활성기 때는 어찌됐건 활성기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또 회복기에도 어느 정도 이 증상이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그 바탕 위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꼭 순서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좋아지면 다른 데서도 또 좋은 효과가 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상이 심한 시기에라도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 자체가 증상을 가라앉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순서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때 먼저 그래도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그 바탕 위에 이제 당사자의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차차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삶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러니까 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이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는 이렇게 약이 필수적이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따로 떼내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약이 중요하기는 한데 약만 꾸준히 잘 먹고 있으면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약은 열심히 잘 챙겨 먹는데 나머지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약만 먹으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라고 해서 이 약물 복용과 다른 네 가지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떼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 똑같은 이야기, 요 이게 뭐냐면 약물 복용이라는 바탕 위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는 원래대로 하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에요. 그리고 선순환적 생활 습관도 이걸 갖춘 게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잘 수립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도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죠. 이게 이제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잘안 되니까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이걸 도와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약물 복용도 이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먹는 약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약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한데 이거를 못 해내니까, 처음에 못 해내니까 가족분들이 처음에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서 이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지원 요소 를뺀 나머지 네 가지는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이 나머지 네 가지는 사실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당사자 본인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가 해야지 되는 일인데, 활성기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 이걸 전혀 못 해내니까, 거의 못 해내니까, 또 회복기 때도 상당한 정도로 증상이 좀 가라앉고, 삶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잘 못해내니까 옆에서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죠.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이네 가지는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앞에 이 그림과 뒤에 이 그림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정리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인데 병과 관련된 과업이 있고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 병은 한편으로는 병을 치료해야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라고 하는 걸 궁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병 치료라는 것과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병 치료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 부분은 병 치료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병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증상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것이냐. 이게 병 치료예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지금 없던 증상이 생겨났으니까 우리가 이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증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또는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증상을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설명하지만 주요 증상도 있고 부수 증상도 있고. 그러니까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게 조현병의 주요 증상이고. 조울증의 주요 증상은 조증사파, 우울사파. 요게 조울증의 주요 증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수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 불안, 우울, 분노, 충동 조절 안 되는 거, 강박 증상 등등 이런 게다 이제 수면 장애 이런 게다 부수 증상이죠. 아무튼 이 증상을 없애거나 증상을 경감시키는 것. 내지는 증상이 삶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게 하는 것. 요런 것들이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증상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에요. 그래서 약물 복용과 증상 관리로 이루어지는데 증상 관리는 앞에서도 봤다시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는 증상 관리라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의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 자신의 병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는 처음에 당사자 본인이 이거를 못 해내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과업인데 못 해내니까,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이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어느 날인가부터는 스스로 할수 있게끔, 스스로의 책임으로 줄수 있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알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 한편으로는 이제 병의 문제고, 또 한편으로 삶의 문제인데, 삶의 문제에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생활 습관이에요. 하루하루의 생활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욕구 충족적이어야지 되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재미가 나야 되고, 어떤, 사는 의미가 있어야지 되고, 뭐 균형이 잡혀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이죠. 바람직한 생활 습관. 이걸 제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생활 습관이 잘 잡혀야 된다. 이 생활 습관이 잘 잡혀서 돌아가다가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어떤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삶의 목표여야 이게 진짜 삶의 목표지. 생활 습관이 엉망인데 뭔가 나 이거 할래 라고 나오는 거는 엉뚱한 목표인 경우가 흔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고 뭐가 뒤에냐라고 할때 생활 습관이 잘 갖추어지는 게 사실은 먼저고 그 바탕 위에 삶의 목표가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니까 이건 누구가 가족의 책임이 아니죠. 내 삶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라고 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가족을 원망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설사 가족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었던 말든 관계없이 지금의 이 삶을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당사자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에 가족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가족이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 제자리로 돌려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고,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도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죠. 아무튼 이렇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때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 이네 가지 과업인데, 크게 보자면 병의 측면이 있고 삶의 측면이 있습니다. 병의 측면에서는 약물 복용을 하는 것, 그리고 증상 관리를 하는 것. 이게 당사자 본인의 책임,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삶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신의 좋은 생활 습관을 갖추는 일, 그래서 하루하루를 좋은 생활 습관 속에서 보내는 일, 그리고 삶의 목표,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해서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는 일. 이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이렇게 이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 중에 오늘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의 생활 습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고, 또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바램,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어야지 되지.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못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는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욕구라고 하는 게 뭐냐. 욕구라고 하는 것과 충동이라고 하는 거를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당사자들이 힘든 가운데 절절매고 있다가 보면은 사실은 수시로 이런저런 충동들이 막 올라와요. 뭘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충동, 게임하고 싶은 충동, 순간적으로 막 어디를 뭐 가고 싶은 충동 등등 별의별 충동이 다 올라오죠. 물론 이제 충동이라고 하는 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욕구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충동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욕구는 되기가 힘들죠.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어떤 간절한 자신의 어떤 욕구, 정말 그런 것들은 욕구 또는 바램,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욕구 또는 바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진짜 내 욕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와요, 뭔가를. 요거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속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지나갈 거는 욕구와 충동은 다르다. 그러니까 충동에 따라서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이죠.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그것은 욕구 충족적인 생활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쓴그 회복수기, 잘이 병을 잘 극복하고 일어선 당사자들이 한뭐 10페이지 정도의 이런 짧은 회복수기를 쓴 분들도 있고, 뭐 또는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의 그런 어떤 책을 쓴 당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 회복 수기들이 많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사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분들한테도 그렇고 회복 수기 많이 읽어보십시오라고 이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서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성순환적 생활 습관은 제가 볼때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 당사자들이 따로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가 터득해서 뭔가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자기 병을 이겨냈다라고 할때그 가장 강력한 게 운동,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종교다. 회복시켜드리고 보면,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 이 병이 낫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운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산책.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하는 것. 또, 그리고 바람직하다면 좀더 격렬한 운동, 유산소 운동 같은 거를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또는 경우에 따라 신흥 종교든 간에 관계없이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종교를 갖고 그 종교적 믿음에 따라 생활하는 건다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회복 수기를 이야기하니까 먼저 회복 수기에서 흔히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생활 습관들을 제가 쭉 나열식으로 지금 정리해 본 거예요. 나열식으로 정리해 보자면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쓰기는 일기 쓰기,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 또 표현적 글쓰기, 감사일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글쓰기든 간에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책 읽기, 공부하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는 우리 활성기 때가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공부도 되지를 않고 처음에 병의 증상이 많이 심할 때에는 뭐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회복기가 되어서 이후로 영영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발병하고 나면 이후에는 책이라고는 일체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렇게 공부를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활성기를 겪고 나서도 이후에 다시 복학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를 자격증을 따겠다든지 또는 취미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다든지 해서 책 읽기나 어떤 공부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움에 봉착하죠. 우리가 한번 활성기를 겪고 나면 일시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원래 발병 이전보다는 처음에는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목표 때문에 또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다는 목표 때문에 또는 취미로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써 그 시기를 극복을 해내고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 어떤 취미 생활처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 힘들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앉아서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당수 당사자들이 책 읽기나 또는 공부하기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당사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일부 당사자들은 책 읽기 공부하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주변에 당사자 중에서도 외국어를 혼자 독학으로 계속 공부해서 뭐 7개국어, 8개국어를 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어떤 당사자는 수학 문제 푸는 게 평생의 취미여서 매일처럼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어떤 고등학생보다도 수학을 더 잘하는 그런 당사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저보다도 책을 훨씬 더 많이 읽는, 뒤늦게 책 읽기에 취미를 붙여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우리 당사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무튼 책 읽기 공부하기가 있는데, 자, 책 읽기가 있고, 영어 공부, 또 외국어 공부, 수학 공부, 등등등등. 이 공부의 종류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회복 수기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되는 생활 습관으로 흔히 언급되는 게 문학 활동,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시 쓰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이 많거든요. 이 자신의 이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미묘한 그 경험, 그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시 쓰기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수필을 쓰는 당사자들도 있고, 소설을 쓰는 당사자들도 있고, 등등 해서 이런 문학 활동을 하는 당사자들도 있죠. 또는 이런 취미 때문에 이제 그런 문학 동호회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당사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음악 활동. 음악 활동으로 대다수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노래 듣기. 하루 종일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지 이제 노래 듣는 차원을 떠나서 자신이 직접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해서 계속 노래 부르는 당사자도 있고, 뭐 유튜브에 자기가 노래 불러서 계속 올리는 당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방에, 몇 년씩 노래방에 다니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또뭐 어떤 당사자는 자기는 트로트 치료를 했다. 트로트 부르는 걸 좋아해서 3년 동안 발병하거나 3년 동안 매일처럼 노래방에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트로트 노래를 불렀다.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런 당사자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 그 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것, 피아노부터 시작해 피아노, 플루트,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을 자기가 발병 이전에 이 피아노를 쳤던 당사자들 중에는 어느 날부터가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또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하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악기 연주를 뒤늦게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하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는데 악기 연주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는 당사자들도 있고 작곡에 취미가 있어서 작곡하는 당사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당사자들. 그다음 미술 활동,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 많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기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예 활동을 하는 남자들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문화 활동, 음악 활동, 미술 활동을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영상.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계속 동영상 보는 남자들도 있고, 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 남자들도 있고, 또 인터넷상에서의 교류 활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든지 아름다 가족분들의 인터넷으로는 아름다운 동행, 다음에 있는 카페 아름다운 동행, 그 가족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로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또뭐 우기 모임 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희망 바라기 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옛날에 했던 사라이 열쇠라고 하는 카페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카페 직이 내려오면서 아무튼 당사자들이 인터넷 카페 활동을 하는 당사자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서 자동차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또 국내 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해외여행 다니고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이런 여행이 도움이 되었다. 당사자들도 있고 그다음 청소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청소를 집을 청소를 해놓고 집이 바짝바짝한 걸 보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해서 청소를 취미처럼 하는 그런 당사자도 있고 직업으로 청소하는 일을 택해서 청소가 나의 천직이다라고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뵀던 어떤 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발병을 해서 조현병 발병을 해서 교사도 그만두고 이혼하고 등등 그렇게 됐는데 뒤늦게 이제 종교 생활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뒤늦게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청소가 자기 천직이라더라고요. 청소만 하면은 그러니까 업체에 소속이 돼서 아파트 같은 데에 청소하고 하는 그런 일인데 청소를 하고 있을 때는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청소를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막노동 노동하는 게 자기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작업 하는 것 어떤 뭐죠 그냥 단순 작업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런 벌이를 하는 이런 단순 작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아르바이트는 흔히 많이 하죠. 아르바이트는 우리 20대 때에는 흔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커피숍 서빙 아르바이트라든지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좀 어려움이 뭐냐면 20대 때에는 아르바이트 취업도 잘 되고 하는데 30대가 되게 되면 차차 아르바이트 기회도 줄어들고 잘안 되고 40대가 되면 더더욱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이런 게 있죠. 알바. 아무튼 근데 이 알바 하는 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떤 종류의 직업 활동이든지 간에 직업 활동은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직업 활동이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힘들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하기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되는 이런 일감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취미대로 취향대로 고를 수 있으면 고른 걸 통해서 하루 2시간 일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 하루 한 4시간 일하는 또 익숙해지면 하루 6시간 일하는 거. 이렇게 늘려가면 좋은데, 우리 사회에는 보면은, 알바를 구하더라도, 하루 한 2시간 알바하면 되는 자리는 적고, 하루 뭐, 적어도 뭐, 8시간씩, 또는 6시간씩, 이렇게 처음부터 강도가 높은 그런 알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적합한 알바를 계속 이제 병에서 회복되는 시기에 어떤 적합한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알바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학교에 복학해서 대학을 마저 다닌다, 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 또는 사이버 대학을 진학한다. 아무튼 어떤 공부를 하는 것, 학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 취업, 그래서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개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을 가지고 경제적인 수입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병이 나아야 일을 하지라고 해서 핑계를 대는 당사자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병이 낫는 데에서는 일을 해야 병이 낫는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돼요. 사실은 마냥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 스스로의 입장에서 뭔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알바를 할수 있으면 알바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니면 취업할 수 있으면 취업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글쓰기, 책 읽기, 공부하기, 문화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그리고 기타 동영상 보기, 또 인터넷 검색, 인터넷상에서의 활동, 여행, 그다음 청소, 막노동, 단순작업, 아르바이트, 학업, 취업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서 자신이 병이 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해 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순환적 생활습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착안점들이라고 제가 했는데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두 번째로, 수면 습관이 엄청 중요하다. 그 수면 습관과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 세 번째로, 산책 및 운동과 그리고 호흡과 명상. 이렇게. 네 번째로, 자기 관찰 및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로,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플러스 사례 관리, 동료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